반갑습니다. 50인의 라이어 헌터 여러분, 쇼킹 라이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0만원 타실 준비 됐나요? 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준비하고 계신 오늘의 라이어는 누구실지 오늘의 라이어 등장해주세요! 악력계 형사부터 과학수사계 CSI를 거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천여명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강력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룡 교수님 반갑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는 느낌? 저분이 왜 여기서 나오지? 미쳤다. 500만 원 내 거다. 그 알 진짜 많이 보고 나오시는 거 다 봐요, 진짜. 교수님 지금까지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판별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셨는데 오늘은 거짓말을 대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많은 범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자백을 받는 상황에서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은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쇼킹 라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다가 이렇게 거짓말 하러 일하러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됐고요.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가 진짜 정말 고민이 됐죠. 첫 번째 문제부터 공개해볼까요? 현직 국내 프로파일러의 약 70%는 여성이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현직 프로파일러의 70%는 여성이다. 손 들고 신호 주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라이언 두 분 손 드셨습니다. 인원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국에 33명입니다. 그럼 프로파일러 뽑을 때 그 자격 요건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을 전공하신 분들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True,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False로 이동해주세요. 현직 프로파일러로 일하시는 분들은 33명이 있다고 답해주셨고요. 꽤나 많은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rue 쪽으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3초 더 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실 분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요원의 70%는 여성이 맞습니다. 정답 트루, 진실이었습니다. 여성 비율이 더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경찰에서 처음 프로파일러를 선발할 때 15명의 TO를 받아왔어요. 제가 주장을 한 것은 나쁜 놈을 잡는데 남녀 비율이 왜 필요하느냐,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 여성이 많아졌습니다. 정답 맞히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의 목숨값 10만원을 반환하신 후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도한 바와 같이 험악한 범죄 현장에서 밤을 새우고 이럴 때 여성이 과연 해낼까 이런 생각들을, 그런 고정관념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수학 포기자였다. 나는 학창시절 수포자였다. 1번 헌터분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학창시절에 과학은 잘하셨나요? 사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전형적인 문과 인간이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12번 헌터 질문 주세요. 수학을 잘하시면서도 본인을 수포자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주변 친구들도 전부 수포자시라는 것을 인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에 얘가 관심이 없는 애구나 라고.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다. 18번 헌터분. 심리학 같은 걸 전공하다 보면 통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을 활용하는 과목이잖아요. 학점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참 고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 저는 진짜 그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학창시절 수포자였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True,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False로 이동해주세요. True 쪽에 조금 더 많은 헌터분들이 몰려있고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해주세요. 수포자가 맞습니다. 정답 수포자가 맞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18번 헌터가 질문 주신 것처럼 통계를 좀 많이 다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과학수사를 하다 보면 수많은 물리학적 계산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 분야가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지를 잘 알면 같이 내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수포자를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정답 트루! 헌터분들 축하드리고요. 정답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 목숨값 10만 원을 반환 후 퇴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공개해주세요. 나는 사실 벌레를 매우 무서워한다. 차례차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벌레의 범위에도 해충이라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곤충을 다 무서워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곤충을 다 무서워합니다. 혹시 바퀴벌레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6번은 더? 문장에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수님을 볼 때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면 피치 못하게 벌레랑 만나야 하실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도 도망가시나요? 이거는 정말 제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셨습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남들보다 컸던 것 같아요. 산이나 물속에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면 정말 다양한 곤충들이 거기 남아있게 되거든요. 반드시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장면이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감정보다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일할 때는 또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뿐 난 사실 무서워한다. 정답 틀렸고요. 정답 맞히지 못하신 분들은 목숨값 10만원 반환 후에 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공개해 주세요. 범죄자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작가가 있다. 법정 기사를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피의자가. 그런 범죄자의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작가가 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필해서 제출하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글이 비슷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럼요. 50번 헌터? 대필해주는 작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필체를 보고 확인하는 건지? PC로 뽑아서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을 가린다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적보다는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문체 위주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작가분들이 수입이 괜찮으신 편인가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작가가 대필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금전적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범죄자의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작가가 있다라는 문제였고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죠? 그렇죠. 초유의 4라운드 전원 탈락이냐 전원 생존이냐. 자,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정답 투로 진실이었습니다. 반성문을 대필해준다고 해서 이게 범법행위가 되거나 파렴치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횟수나 내용만 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오해의 소지는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작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충격적이거든요. 심지어는 뭐 통범죄자 뭐 패키지 같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범죄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꼼수가 더 통하지 않길. 일단 4라운드 전원 생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성은 법정에서 판사와 국가에게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공개해 주세요. 나는 스미싱 사기의 피해자다. 권일용이라는 이름의 아이덴티티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줄 서주세요. 문자 내용이 혹시 어떤 종류의 사기 내용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해외에 출장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작년 12월경입니다. 얼마의 금액에 사기를 당하셨는지?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후에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체포했죠.
나를 건드린 놈은 체포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3초 드립니다. 3, 2, 1. 13명의 헌터 중 12대 1로 갈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특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수치로 말하지 않으셔서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 혼자 홀스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마음 바꾸실 수 있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좀 허점을 보이신 거다라고 생각해서 딱 거짓을 골랐는데 41번 헌터 그리고 42번 헌터 이동하셨고요. 교수님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정답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와. 야. 그저 교수님이 스미싱을 당하는 건 좀 잊기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 당할 뻔했습니다. 해외에서 79만 원이 결제돼 있다고 오니까 제가 그걸 누를 뻔했어요. 링크를. 사기 범죄는요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석어서 피해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우린 버려야 됩니다. 사기 수법 자체도 진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검사실이나 경찰서를 세팅, 영화 세트장처럼 만들어 놓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여기는 검사실입니다,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루팀 정답 못 맞히신 분들은 목숨값 10만 원을 반환하신 후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35번 헌터도 고생했어요. 6라운드 문제 공개해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사건 이야기를 하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외삼촌을 사망하게 만든 살인사건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 거의 상위에 이를 만큼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평소에 즐겨 먹던 소주에 시아노칼륨을 타서 사망하게 만든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은 국내에서 최연소 대학 입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할 때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아주 교묘하게 훼손을 했고요. 차로 운전을 해서 이동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렀어요. 제가 체포되고 난 이후에 왜 거기다가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질렀느냐 했더니 당일에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의 영향은 폭우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날이었다. 폭우가 쏟아져서 이 시신이 공해로 떠내려갔을 경우에 한국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10대였다. 고도의 지능을 갖고 실제 지능형 범죄를 친족을 상대로 벌인 이 범인은 10대였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이 외삼촌을 죽인 이유는 혹시? 갈등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집이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외삼촌 집에 몇 개월간 머무르게 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죠. 조기에 대학을 입학을 했다 했는데 몇 살쯤에 입학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7살? 범인이 몰았던 차는 그러면은 부모님의 차를 몰았던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유는 이제 외삼촌 거였는데 바꿨죠. 범인을 잡은 과정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랑 시간 간격이 좀 오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잡힌. 네, 약간. 며칠 안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 질문 다 힘들었어요. 이 시차 타임라인을 만드는 건데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질문도 예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어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생각되시면 트루, 거짓이라고 생각되시면 false로 이동해 주세요. 완전히 마음 정하신 것 같아요.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거짓인가요? 진실인가요? 범인은 10대가 맞습니다. 정답 트루! 세 분 생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지능형 범죄였는데 정확히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요? 당시에 이제 그 이 범인이 시신을 포장을 하잖아요.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전화번호를 적어놨던 메모지가 그 테이프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 그 수사팀에서는 아 이거 정말 돌아가신 분이 이거 알려주지 않았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증거를 확보하는데 힘들었지 않겠는가 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15살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15년 전에 우리 사회가 갑자기 막 이상한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또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가질 수 있는 이런 유대관계들이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상한 10대들이 10여 년에 갑자기 우후죽순 생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답과 별개로 여러분 생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세 분 남았으니까 여쭤볼게요. 41번 헌터 직군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입니다. 42번 헌터는? 실례지만 37번 헌터. 저 대학생이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공부하시는 분과 간호사 두 분. 의학계가 쇼킹 라이어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느덧 7라운드. 여러분 네 문제만 더 맞히시면 최종 상금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7라운드 문제 공개해주세요. 자, DNA로 범인의 지문도 확인할 수 있다. 질문하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DNA에 지문 말고도 다른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성씨도 알 수 있고 성별도 알 수 있고요. 몽타주를 그리기도 하고요. DNA로 몽타주를 그린다는 건 전 처음 알았네요. DNA와 목소리는 몽타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그게 누구 거인지 밝혀지는 좀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다 찍잖아요. 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옵니다.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지문하고 저장되어 있는 지문하고 대조를 해서 검색하는 게 있는데 APIS라고 해서요. 모양으로 대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모양도 있고 점도 있고 땀구멍도 있고 특징점을 찾는 것은 다양합니다. 간호학과를 준비하면서 이제 배웠던 지식에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42번은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답을 골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갔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라이어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생각되면 트루,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false로 이동해 주세요. DNA에서 지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이런 생각으로. DNA로는 절대 지문을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서. 41번, 42번은 마음을 먹은 것 같고요. 37번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 정하실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초 정도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시간 더 드릴게요. 달렸습니다. 폴스의 두 명, 트루의 한 명. 의학계의 자존심을 걸고 있습니다. 간호사 두 분과 물리치료 학과 학생의 대결입니다. 교수님,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7라운드 정답 폴스가 됐고요. 두 분 생존 축하드립니다. 37번 헌터는 목숨값 10만 원을 반환하시고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혹시 지인 사이신가요? 네. 같이 일하고 계시고요. 아, 네, 같은.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42번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도 모르겠어서. 교수님은 자신 있으신가요? 아, 이거 자신이 있다고 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주어진 저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대 쇼킹 라이어 형규입니다. 프로파일러와의 심리 게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심리 게임의 정점을 경험하고 싶다면 핸드폰을 켜세요. 이거 다 끝나고. 세 문제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공개해 주세요. 나는 최근 바카스 광고를 찍었다. 나는 최근 바카스 광고를 찍었다. 질문해 주세요. TV에 그 광고가 방영이 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바카스 이 광고를 어떤 과정으로 찍게 됐는지. 피로한 삶을 살았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이 와가지고. 광고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춤을 추셨는지, 노래를 부르셨는지, 아니면 뭐 설명을 하셨는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범인만 잡냐, 피로도 잡자, 뭐 이런 내용으로. 몇 년 계약인가요? 좀 짧은 계약. 원래 바카스를 좀 좋아하시나요? 하루에 한 두세 병씩도 먹어요. 한 병의 가격 알고 계시나요? 한 병씩 사서 먹은 적이 없어요. 모르시나요? 네. 지금 41번, 42번 헌터가 간단한 질문들을 하면서 권인웅 교수님의 표정을 많이 살피고 있거든요. 혹시 바카스를 만든 회사의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진짜 그... 몰라요. 의외로 막 구체적으로 답을 못한다든지 손동작 같은 거 그런 게 알아챌 수 있는 사인이었지 않나.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진실이라고 생각되면 true,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false로 이동해 주세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질문하면서 태도가 보면 이 사람 무게중심이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그걸 먼저 관찰을 하는데 맞는 쪽에 항상 늘 가 있었거든요. 쉽지 않겠다. 어? 야. 친구랑 그래도 같이 갈 거면 가고 떨어질 거면 같이 떨어지자?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범인만 잡나 피로도 잡자. 정답은? 거짓입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얼마예요? 이것까지는 내가 찾는데 제약사가 어딘지 제가 아직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명의 생존자 이번에도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라운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공개해주세요. 자, 나는 실수로 범죄 현장에 지문을 없앤 적이 있다. 이번 라운드 1대1 블라인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한 분이 질문하시는 동안 질문 내용을 모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질문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질문하고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드리면 자기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아예 분리되니까 조금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지금부터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범죄 현장에 지문을 없앴다고 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절도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지워지게 된 건가요? 지문도 다양한 물체의 다양한 상태로 발견되거든요. 똑같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지문이 발견됐어요. 그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이라 했는데 어떤 건지는 말씀 못 해주시는 건가요?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를 그러면 이렇게 털다가 지워졌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먼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 지문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건가요? 침입구니까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를 뒤졌는지 또 어디를 도주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침입구였으니까 먼지가 있었는데 그걸 지워서 내가 지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웠습니다. 지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정말 저는 30분 같아요. 지금 취조당하시는 경우는 몇 번 없거든요, 사실. 이제 거짓이었다면은 분명 제가 질문 드리는 거를 답변하시다가 허점이 분명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2번 라이어 헌터 1대1 블라인드 질문 시작!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 안 먹고 왔습니다. 아침을 원래 안 드세요? 네. 차로 오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교수님이 나이가 언제실 때? 20대 후반. 그러면 그 범행 현장에 있던 물품에 있었던 그 지문을 지운 건가요?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만 알았습니다. 그 지문을 없애고 약간 좀 자책을 하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범인은 잡혔나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야, 이거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초창기에? 거짓말 탐지기 어디서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코난을 되게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사실을 말할 때의 표정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표정이나 이런 말투에 좀 차이를 보려고. 이 거짓에 접근하는 질문 방향 자체가 두 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두 분은 각자의 색깔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을지 선택의 시간입니다. 나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생각되면 true,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false로 이동해주세요. 시간 드리자마자 41번 헌터는 false로 이동하셨고요. 지문에 먼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치우다가 지워졌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 말을 되게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고 좀 허점을 보이신 거다. 42번 헌터가 지금 약간 고민 중이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참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뭔가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false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렸었어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false 하겠습니다. false로 이동하셨습니다. 42번 확정인가요? 42번 확정인가요?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같은 배를 타는 게 정말 괜찮을지 아홉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교수님,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나는 실수로 범죄 현장의 지문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두 명의 라이어 헌터 엄청난 선전에도 불구하고 50명의 라이어 헌터 전원이 마지막 라운드 전에 탈락했기 때문에 승자는 권일룡 교수님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나도 집에 돌아가야겠구나. 없지 않아 약간 친구 따라간 느낌도 있어서 소신대로 갈걸.
아쉬웠습니다. 아, 사실 이 문제 다 사실만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네. 제가 없애 짐을 없애고 나서 똑같은 상황에 물체를 갖다가 놓고 거의 한 보름 동안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 절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먼지에 있는 지문을 이번에는 없애지 않고 채취를 했는데 이 체포된 범인이 그때 그 범인이었었어요.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안 해본 것들에 대한 실패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누구나 이런 실수는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 탈락하셨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탈락하신 라이어 헌터분들 아래로 내려와주세요. 41번, 42번 마지막 탈락자 두 분이 목숨값을 반납하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서 한 문제만 남았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 하나만 간단히 풀어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마지막 보너스 문제. 나는 범죄자에게 혈서를 받아본 적이 있다. 나는 범죄자에게 혈서를 받아본 적이 있다가 문제였고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투르로 이동하시고요. 교수님,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혈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공격적인 욕을 하고 수사관들한테 위협적인 표현을 하지만 정말 범죄자들이 왜 혈서를 쓰지 않냐 하면요, 이 자들은 너무나 비열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다치는 걸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이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저는 역할을 좀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좀 더 의미 있는 이런 데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트로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전달해 주세요. 라이어의 최종 승리로 오늘의 쇼킹 라이어 끝났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라이어 헌터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게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뭐 이제 제가 승리지만 과정은 한 60점? 거짓말 안 하고 속편히 살자.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